네, 저희 1교시의 배열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설명을 드렸고요. 넘파이 앤드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 어떻게 인덱싱을 하는지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원 배열을 예로 들었을 때, 3차원 배열을 예로 들었을 때첫 번째 인덱스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하면 결과는 1차원 배열이 되고요. 3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세 개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딱 원소 한 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칼라,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값 하나만 있는 것을 스칼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석으로 조금 첨언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서 우리가 사실 다뤘었던 내용 얘기는 한데 슬라이싱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 네, 슬라이싱은 어떤 범위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잘라내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슬라이싱의 결과는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배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는 원소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원소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여서 차원이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3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하나를 써서 딱 꺼내면 그건 2차원 배열. 그러니까 3차원 배열의 원소들은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원소를 하나 딱 꺼냈으니까.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그건 1차원 배열. 그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싱은 그 배열이 가지고는 원소를 딱 꺼내는 거예요. 원소를 꺼내는 거고.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여서 1차원 배열을 잘라낸 결과는 1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을 잘라낸 결과는 2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을 잘라낸 결과는 3차원 배열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인덱싱은 3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1차원, 1차원에서 원소 하나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는데 슬라이싱, 잘라내는 거는 항상 차원이 그대로, 차원의 개수. 모양이 아니고요. 차원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1차원 배열 슬라이싱부터 먼저 볼게요. 1차원 배열에서의 슬라이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배열을, 우리 난수로 만들어 볼까요? numpy.random.seed. 1 이렇게 하고요. numpy.random.randint로 만들까요? randint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개짜리로 만들게요. 10개짜리로. 아, 죄송. 아니다. 이건 10개짜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10개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건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10보다 작은 난수란 뜻이고, 이건 10보다 작은 난수란 뜻이고요. 100보다 작은 난수.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사이즈.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이즈는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요. 모양을 의미한다. 네. 밑에 설명을 좀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output shape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원 배열이면 shape이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런데 2차원 배열부터는 사이즈를 tuple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건 이따가, 우린 지금은 1차원 배열이니까. 10개짜리로 할게요. 네, 그래서 ALR을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0 이상, 100 미만, 네, 정수 범위에 정수 난수 몇 개? 10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앞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게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이즈가 그 차원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프린트했죠. 숫자가 10개예요. 10개. 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프린트를 하는데 이렇게 인덱싱을 해 보도록 하죠. 뭐 1번부터 5번까지. 자, 이거 원소 몇개 출력될까요? 이거는 어떤 범위냐면 1번 포함, 그 다음에 5번 미만, 그죠? 1 이상 5 미만 범위의 인덱스. 인덱스라고 할까요? 이런 인덱스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중요한 거 몇 차원 배열이다?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 4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를 때 이렇게 자른 거죠. 인덱스 1번이 어디 있어요? 인덱스 1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0, 1, 2, 3, 4, 5. 여기가 5죠. 이렇게 자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인덱스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인덱스 1번 위치에서부터 인덱스 5번 위치까지 자르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는 5 빼기 1.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특히나 그 1차원 배열을 이용을 하실 때 앞에 있는 거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앞에 있는 거 생략하면 어디서부터? 처음부터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걸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앞에서 세 개만 선택하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앞에서 세 개만 선택하시겠다. 0 생략하고 3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시면 되죠. 그쵸? 이게, 배열에서 첫 세 개의 원소를 슬라이싱 한 거죠. 이거는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인덱스가 0, 1, 2, 여기가 3이니까 3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칼 한번 싹둑 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쩍쩍 자른 곳에서 왼쪽에 있는 거 전부를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세 개의 원소들을 잘라내겠다. 이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죠. 마지막 세 개를 선택하겠다. 음수 인덱스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 싹둑.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인덱스를 생략하는 경우 첫 번째부터, 인덱스 0번부터란 뜻이고 마지막 인덱스를 생략하는 경우에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를 하실 때에는 앞에서 몇 개라고 하실 때는 양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고요. 뒤에서 몇 개라고 하실 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ARR인데 제가 자를 때 0, 1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출력할까요? 배열인가요? 숫자 하나인가요? 배열인가요? 스칼라인가요? 배열이에요, 배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1번까지 자르겠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1번까지 자르겠다.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3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37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1차원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1차원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그 결과는 뭐다? 그 결과도 1차원 배열이다. 숫자가 아니에요. 스칼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를 하나밖에 없어도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숫자 하나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물론 이렇게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도 얘랑 구별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얘랑 구별하셔야 될 게 ARR 0번. 이거는 뭐? 이거는 슬라이싱이 아니죠. 이거는 인덱싱이에요. 인덱싱은 원소 한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원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그 결과가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에서 원소 한 개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숫자예요, 숫자. 출력되는 모습 잘 비교를 하세요.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요. 2차원 배열에서의 슬라이싱 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까처럼이요? 아까처럼 그 레인지로 만들게요. A 레인지로 만들어서 20개. 20개. 그러면 0부터 19까지가 되겠죠. 0부터 19까지 1차원 배열이 될 거고요. 레인지는 2차원 배열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레인지는 무조건 1차원 배열만 만들 수가 있고요. 1차원 배열 만든 다음에 리쉐입을 하면 2차원이나 3차원 우리가 원하는 차원의 개수만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20개니까 4, 5, 20 하면 2차원 배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배열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부터 19까지 20개의 숫자들이 있죠. 20개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두 개의 로우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컬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르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자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선택하고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ARR 첫 번째 인덱스가 두 개까지, 그 다음에 컬럼은 전체다. 시작하는 값도 생략하고 뒤쪽에 있는 것도 생략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잖아요.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로우 인덱스잖아요.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가 로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인덱스가 0, 1, 2, 3 있는데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전부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쪽은 뭐예요? 뒤쪽은 컬럼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니까 요런 모양의 몇 차원 배열이에요? 결과 보시면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거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그죠? 항상 2차원 배열을 슬라이싱하면 2차원 배열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 요, 요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첫두 개의 행과, 첫두 개의 행과 로우와를 선택을 하고요.
첫세 개로 할까요? 세 개의 칼럼을 선택을 할까요? 이건 이렇게 자르란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자르란 얘기냐면 앞에서 두 개를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녀석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프린트 ALR. 앞에서 두개 자르고, 그 다음에 또세개 자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012, 567. 012와 567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되셨습니까? 이게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이고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프린트 ALR 한개 선택해 주세요. 한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숫자 하나다. 1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입니다. 대괄호 몇개 있어요? 대괄호 두개 있죠. 이거는 결과를 보시면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로우의 개수 몇 개? 한 개. 컬럼의 개수 몇 개? 한 개. 인 거죠. 로우 방향으로 한 개가 있는 거고요. 컬럼 방향으로도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얘 쉐입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쉐입 찍어보면 1,1이에요. 이쪽으로 인덱스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 이쪽으로 인덱스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원소 하나 있는 거죠.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항상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거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개를 이렇게 자르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한 개를 자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냐면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 한 개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시네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신데요. 요렇게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ALR 2번 요렇게 쓰고 그다음 요렇게 하고서 3번 요렇게 쓰신 것 같아요. 결과가 좀 이상하죠? ALR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를 자른 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세 개를 자르겠다. 네. 자, 이거는요, 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인덱싱에서는 얘랑 얘가 같은 내용이에요. 위쪽에 사용한 방법과 아래쪽에 사용한 방법.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는, 원소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는 이 방법은 인덱싱에서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슬라이싱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슬라이싱에서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자, 여기까지를 계산하면 이거는 뭐냐면 뒤쪽 두 개의 인덱스는 다 제외하고 첫 번째 인덱스만 가지고서 그 원소들을 자르겠다라는 얘기, 저기 배열을 자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요거는 두 단계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자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자르겠다. 다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뭐예요? 2차원 배열인데 원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자, 요거는 두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ARR 행은 두개 자르고 컬럼은 전체를 다 자르겠다. 이거랑 똑같은 코드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계산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세 개를 자르겠다요. 근데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행으로 몇개 자르겠다? 행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칼질 잘못한 거죠. 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칼을 여기다 쓱싹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게 없죠. 잘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한 개를 자르겠다도 아니고 두 개를 자르겠다도 아니고 세 개를 자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2차원 배열에서 다시 행의 방향으로 다시 한번 슬라이싱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슬라이싱에서는 얘와 얘가 다른 의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덱싱에서는 이게 같아요. 인덱싱에서는 같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인덱싱으로 올라가서 볼게요. 우리 2차원 배열, 인덱싱 3차원 배열, 3차원 배열만 인덱싱을 했었었군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보죠. 3차원 배열에서 원소 한 개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럼 2차원 배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2차원 배열에서 다시 한번 인덱스를 쓰면 요만큼의 1차원 배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덱스를 또 쓰면 거기에서 여기 있는 원소가 나오겠죠? 그죠? 인덱싱은 3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로 줄어들고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로 줄어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과가 3차원 배열 한번더 써주면 죄송합니다. 네. 얘는 3차원 배열인데 인덱스 하나를 쓰면 2차원 배열로 줄어들고 다시 써주면 1차원 배열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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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과 이 방식은 같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인덱싱에서는. 같은 결과를 주는데 슬라이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슬라이싱.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한번 자른 거예요. 3차원 배열을 먼저 한번 잘랐고 그 잘라진 3차원 배열을 다시 한번 자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실 때에는 그 내가 어떻게 자를 거냐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는.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자르겠다 이런 게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 또뭐 다른 분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차원 배열 슬라이싱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정도로 하고. 3차원 배열도 잠깐 연습 한번 좀 해볼까요? 아마 조금 헷갈리시긴 할 텐데, 3차원 배열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차원. 배열, 슬라이싱.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차원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range
4, 5, 20 곱하기 3, 60개. 60개로 만들게요. reshape.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60 맞죠? 자,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3차원 배열입니다. 자, 이 3차원 배열에서 요만큼을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R이라고 하시고, 첫 번째가 0, 1, 2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두 개까지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다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여기를 한번 싹둑하고 자른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대로. 여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요렇게 하는 거하고요, 요렇게 하시는 거하고요, 요거랑 이거는 같은 결과예요. ARR 인덱스 하나만 쓰는 거, 이거는 같은 결과입니다. 뒤쪽에 전부 다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얘네들을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같은 결과를 주죠. 뭐 다른 쪽 방향으로 슬라이싱 하는 거는 모양이 숫자를 보셔도 잘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으로만 슬라이싱 한번 해보고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프린트 ARR이라고 하고요. 한 개.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뭘까요? 몇 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인가요? 3차원 배열인가요? 대괄호의 개수를 보시면 되죠.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괄호가 일단 하나가 있으면 1차원 배열. 근데 그 안에 또 대괄호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 그죠? 그 안에 다시 대괄호들이 나오니까 3차원 배열인 거죠. 3차원 배열입니다. 3차원 배열. 이게 무슨 얘기다? 3차원 배열을 슬라이싱 하면 그 결과는 뭐다? 3차원 배열이다. 3차원 배열을 슬라이싱 하면 그 결과는 역시나 3차원 배열이다. 이거랑 이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프린트 ARR 1. 자. 이거는 슬라이싱처럼 보이지만 슬라이싱이야. 요거 하나 때문에 슬라이싱이 안 되는 거예요. 슬라이싱 한 거에서 요거 원소 하나를 딱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1번까지 하고 슬라이싱을 하는 건데, 이거는 1번 원소만 선택할게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0이라고 쓰는 거는 0번 원소만 선택할게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얘는 몇 차원 배열일까요?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두 개죠. 여기. 얘는 2차원 배열입니다. 얘는 사실 뭐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이렇게 쓴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인덱스 0번. 이렇게 쓴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쓴 거랑 다를 게 없어요. 3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 원소 꺼내주세요. 그러면 2차원 배열 하나를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거는 슬라이싱처럼 보이지만 슬라이싱이 아니라 인덱싱인 거고, 인덱싱의 결과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이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소 참조인 겁니다. 원소 참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라내는 거냐, 아니면 선택을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 모양이 3차원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2차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로는 1차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주의를 안 해가지고, 그 아까 행렬의 곱셈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네. 자, 요렇게 해서 슬라이싱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은.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배열의 모양 변경. 쉐입 변경. 아. 이거요. 1차원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ARR이 numpy.array A range 그러면은 춥죠? 자. 요거 1차원 배열인 건 아시겠죠? 이거 1차원 배열인 거 아시겠죠? 1차원 배열 그냥 출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원소를 한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한 개를 선택하면 이거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1D 어레이에서 스칼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차원이 줄어들었죠. 차원이 줄어들었죠. 그죠? 네. 인덱싱을 통해서 원소를 꺼내게 되면 차원이 하나가 줄어들어요, 무조건. 1차원 배열은 더 이상 줄어들 차원이 없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꺼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볼게요. 2차원 배열 하기 위해서는 12개로 할까요? 12개라고 하고, 3, 4, 12이면 되겠죠. 여기서 만든 배열은 0, 1, 2, 3, 4, 5, 6, 7, 8, 9, 10, 11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 0번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덱스 0번, 이게 인덱스 1번, 이게 인덱스 2번. 그 다음에 인덱스 0번 안에서 다시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얘만 꺼내지는 거란 말이야, 얘가. 그죠? 2차원 배열에서 인덱싱을 하나로 하게 되면 1차원 배열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덱스를 하나를 사용하는. 인덱싱을 할때 인덱스를 하나를 사용하면 1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요. 1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출력을 할게요. 프린트를 하는데, 인덱싱을 하는데, 0, 0,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두 개를 써서 인덱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스칼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꺼낸 게 1차원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더 꺼냈으니까, 스칼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에는 2차원 배열에서 스칼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3차원 배열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원 배열도 지금 첫 번째 인덱스만 가지고서 인덱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로 차원이 하나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이 하나씩 줄어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은 숫자로, 그다음 2차원 배열은 1차원으로, 1차원에서 숫자로. 그다음 3차원 배열은 2차원으로 줄어들었다가 1차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숫자가 됐다가 이렇게. 그게 인덱싱이에요. 그게 인덱싱이고, 슬라이싱은 모양이 저기 디멘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유지가 되는 게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자, 쉐입에서 사용되어지는
메서드들을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메서드들의 종류들은 numpy, end, array 메서드 중에서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배열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배열에서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로는 shape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모양을 튜플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사실은 얘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모양 바꾸는 거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몇 가지 모양 바꿔주는 메서드들이 조금 더 있는데, labe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numpy end array에 flatte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label과 flatten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umpy.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reshape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reshape. 사실은 reshape이 제일 쉽고요. 사용하시는 방법 제일 쉽고 제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1차원 배열. 자, 이제는 1D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numpy.arange 숫자를 12개만 할게요. 12개. 프린트 해볼까요? 1D. 자, 1차원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0부터 11까지 12개의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었고요. 자, 이 1차원 배열을 3 곱하기 4, 12개잖아요, 그죠? 우리 12개니까 원소가 12개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우리는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뭐 3 곱하기 4, 2 곱하기 6, 12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로 분해를 하면 되죠. 2 곱하기 6이나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나 혹은 6 곱하기 2나, 그죠?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array1d.reshape을 이용하시면 돼요. reshape을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가 shap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튜플로 주시는 거예요. 3 곱하기 4 튜플로 주시는 거예요. 자, 얘는 그 만들어진 결과를 리턴을 하는 거고요. array1d가 진짜로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리턴을 하는, 그 모양이 바뀐 배열을 리턴하는 것뿐이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차원 배열을 그 실제로 변경하는 모양을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을,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array2d. 자, 바뀌었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를 반대로 4,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앞에 있는 숫자 4가 0번 엑시스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숫자 3이 1번 엑시스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4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 방향으로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4 곱하기 3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때 그
2차원 배열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이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를 알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숫자나 뒤쪽에 있는 숫자나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숫자가 결정이 되면 4라고 결정이 되면 뒤쪽에 있는 숫자는 3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6개, 12개니까. 그렇죠? 그죠? 반대로 뒤쪽에 있는 숫자가 3이면 앞쪽에 있는 숫자는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12개니까 3, 4, 12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차원 배열 그 리쉐입을 사용하실 때 숫자 하나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해라.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사용하시면 돼요. 리쉐입에서 리쉐입에 아규먼트를 전달을 할 때, 전달할 때 자동으로 될수 있는 차원에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레이 2D를 다시 만들 때, 어레이 1D. 이게 1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라고 나오죠? ND 어레이인데, shape이 뭐다? 12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양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reshape을 썼더라도 1차원 배열이 바뀐 게 아니라, 바뀌어진 모양의 새로운 배열이 리턴이 된 거고, 우리는 그걸 여기다 저장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1차원 배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죠? reshape을 할게요. 앞에 4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뒤쪽에 있는 건 3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어때요? 결과? 똑같죠? 결과 똑같답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가 12개인데 행의 개수가 4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3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4 곱하기 3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행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차원인데 이게 뭐 128만 어쩌고저쩌고 원소의 개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리쉐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나누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머릿속으로 암산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되게 편리한 거예요. 얘를 사용하면. 이거는 앞쪽에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요. 뒤쪽에 마이너스 1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만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앞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는 것도 해볼까요?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이쪽을 4개로 하겠다. 이거는 컬럼을 4개로 하겠다는 얘기죠. 컬럼을 4개로 하면 앞에 있는 행의 개수는 자동으로 3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죠. 컬럼이 하나, 둘, 셋, 4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이 3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결정이 됐을 때,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차원. 거기에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꼭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 때만이 아니고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들 때도 인덱스가 저기 차원이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개를 결정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차원 하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해 볼까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어레이 1D는 그냥 두기 위해서 그냥 리절트라고만 할게요. 리절트라고만 하고 여기 2D가 있어요. 위쪽에 만들어진 2D는 이 녀석이에요. 자, 어레이 2D예요. 2D. 점 위 쉐입. 위 쉐입.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쉐입을 넘기셔야 돼요. 쉐입을 넘기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원소의 개수 3개, 4개잖아요. 그죠? 그죠? 행의 개수가 3개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4개인 거 알아요.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는 12개.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2개. 이게 쉐입이에요. 원소 1개짜리 튜플. 원소 1개짜리 튜플. 이해 되십니까? 원소 1개짜리 튜플. 자, 그래서 결과 한번 볼까요? print result.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3 곱하기 4, 이거 계산한 거죠. 그렇죠? 왜? 행의 개수, 1차원 배열이 3개 있고 1차원 배열 안에는 각각 원소가 4개씩 있으니까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 곱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두 번째 축의 원소의 개수,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야 암산이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가 128개, 뭐 여기도 128개, 그러면 암산 안 되잖아요. 그러면 128 곱하기 128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1차원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자, 어차피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가 12개면 1차원도 12개가 되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120개면 1차원도 120개가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어레이 2D가 있었는데, 위 쉐입이라고 하시면서, 아, 계산하기 귀찮아. 무조건 1차원으로 만들어줘. 이거인 거죠.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곱한 게 그 차원의 원소의 개수, 1차원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알아서 계산해. 1차원 배열로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어차피 차원의 원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는 자동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4면 3, 4, 12. 4 곱하기 3도 4, 3, 12.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써도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마 2차원 배열이든 3차원 배열이든 그거를 1차원 배열로 그냥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아마 요 방법, 그냥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쉐입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마이너스 1 요렇게만 하시는 방법도 편하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